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옳은 것 같으나 틀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것 같으나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나무토막에 대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빌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통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큰 나무나 큰 바위만 보아도 너는 나의 신이니 복을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제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조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혜라고 자만하기가 쉽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그는 지극히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필경은 사망인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하는 사망은 죽어서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한 가지는 이 땅에서 누구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이후에 부활한 몸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을 영원한 죽음, 즉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고, 성도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도 부활한 몸을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즉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하게 되는데, 이것을 생명의 부활 또는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